여기는 임진강입니다. 장마가 져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와서 탐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만 보시죠. 아, 네. 아, 차돌인데, 아, 차돌에 하얀 폭 떨어집니다. 이거 한번 보시죠. 네, 이거 호피석입니다. 무늬가 너무 잘 입었네요. 이렇게 선돌로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네, 석질도 좋습니다. 청석인데 뭐가 조금 낫네요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자, 이쪽에는 차돌에 이런 흰 포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자리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이것도 비석인데, 아, 잘 먹었습니다. 좀 모양이 남은 좋은데, 아, 조금 모양이 떨어지네요. 어쨌든 소품으로 이렇게 놓으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또 안에 있는데, 네. 자, 이것도 문양은 잘 입었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아, 네, 이게 호피석으로 와야 될까요, 이게? 아, 모양도 좋고 안정적이고, 아, 두께도 좋습니다. 아, 모양 괜찮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볼까요? 네, 이것도 석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문양은 잘 입었습니다. 자, 이거는 흰 차돌입니다. 아, 모양도 괜찮네요. 자, 이것만 보실까? 아, 모양은 잘 하셨습니다. 위에 흰 점도 있고, 이거는 석재는 별론데. 이중석이네요. 네, 이거 한번 보시죠. 구멍도 뚫렸고,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아, 네, 이것도 흰 폭포가 아주 우렁차게 내려오네요. 괜찮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보시죠. 네. 이것도 괴소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골이 파져 있고. 자,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? 자, 이것도 단봉에 석질도 좋고. 한번 보실까요? 아주 멋있게 들었습니다. 크기도
뭐 크지 않고 한 20cm 또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여덟 한번 보시죠. 자, 설산에 폭포가 아주 우렁차게 내린 것 같습니다. 보시죠. 이것도 청석인데, 조금 모는 나 있는데, 석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봅시다. 흰색띠, 황색띠죠? 황색띠를 딱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세워놔도 되고 나름 괜찮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봅시다. 이것도 아주 폭포가 힘차게 내립니다. 컬러가 여러 컬러가 입었죠. 엠보싱도 있고 파가 있는데 나름 마모도 괜찮네요.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으로 봐도 좋고 어쨌든 문양주 좋고 괜찮습니다. 자, 이들도 한번 보십시다. 뭐 석재는 좋지 않은데 그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? 수마도 잘 됐고 모양도 괜찮고 돌 두께도 괜찮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? 토끼 모양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소녀 모양도 나오고 이게 호피석인데 문양이 없네요. 순보행이 나면 좋은데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수모가 잘 됐습니다. 모양 좋고, 근데 좀 파가 있죠? 아, 결이 있죠, 결이. 꼭 바닷돌 같습니다. 수모 참 좋으네요. 자, 이것도 머리에 흰띠를 푹 띄었네요. 볼까요? 네, 호피석입니다. 동글동글동글하고 이런 것도 소품으로 디스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너무 또 많네. 모양이 없구나. 모양만 좋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폭포 속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잘 보았습니다. 좋은 결이 있고, 좀 아쉽습니다.
청석에 십자가가 있고. 네, 오늘 날씨도 흐리고 경치도 좋고요. 탐색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수석 탐색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